이놈말을 얘기하면 이놈말이 진짜 같고, 저놈말이 얘기하면 저놈말이 진짜 같고, 뭘, 씨, 알아야 내가 정답을 찾지. 응? 안 그래요? 왜, 땡큐가 자신있게 얘기하면 맞아, 틀려, 여러분들. 이때까지 내가 얘기하면 정확해, 안 정확해? 느끼지? 응? 5개월 가까이 되는데, 내가 말하면 정확하지. 미지근하게 얘기하면은, 응? 정답이 없는 거고,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맞지. 긴가민가 얘기할 때는 나도 정답을 못 맞출 때는 내가 긴가민가 얘기를 해. 근데 정확하게 일단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야 될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뭘 하든 믿지 말아. 어? 이 땡큐만 믿으라는 말이야. 룰과 공식을 아니까 그런 거요. 룰과 공식을 몰라갖고는 맨날 뭘 남의 말 들어갖고는 안 돼야.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진다 그랬어. 그죠? 장안 좋다고 그래, 얘기했어. 다 현금화하라고 그러고, 그지? 그런 애들이 대다수인 건지 느끼죠, 여러분들. 응?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어떤 스승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정말, 목숨을 걸고 따라와야지. 내가 목숨 걸면 같이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백승배가 왜 걸겠어? 자신 없으면, 자신 없는 실력은 그건 사기꾼인 거고, 실력 있는 자신감은 그건 진짜요. 그러면 따라와야지. 계산기 두드리지 마.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2기. 자, 1기 졸업생은 끝났어. 1기 졸업생은 이제 끝났고, 2기 모집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들 많이 해요. 1차 아카데미 들면은 여러분들 바로 안 느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주식시장을 잘못 보고 잘못 컨트롤 했구나. 1차 아카데미 들으면 세상이 딱 바뀐다는 걸 알아, 본인들이. 아, 주식시장은 내가 정말, 뭐,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낀다, 못 느낀다? 절실하게 느껴요. 정답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아카데미, 1차 아카데미 들으면 바로 정답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 왜? 정답을 주니까. 아카데미에서 정답을 줘. 본인들이 찾아. 내가 공식을 주고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에서 정답을 찾아내. 그러니까 환불이 없어. 환불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환불을 해? 정답을 가르쳐줬는데 정답을 본인들이 맞히는데.